네, 오늘은 고프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볼 겁니다. 아, 지금 포충망을 들고서 가고 있습니다. 배가 좋네요. 알았어. 그래서 아무튼 고프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할 건데 여러분들께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오늘은 고프로 6를 드디어 이용합니다. 가보시죠. 개들이 아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촬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등산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풀 속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어젠가 그저께 비가 왔어가지고 뱀들이 일광욕 하려고 나와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촬영을 진행해 볼게요. 기억한다. 일단은 항상 뱀이나 바닥을 쳐보고요. 보이시나요? 집게벌레네요. 뭐 잘 보이려나? 집게벌레. 저 집게벌레는 여러분들 집에서 볼 수 있고, 하지만 곤충은 이런 곳에 숨어있다 찾았습니다. 아마 건들면 떨어질 거예요.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이쪽에 있거든요. 떼서 보여드릴게요. 입벌레류네요. 무슨 벌레일까? 나도 이름을 모르겠네. 좀 더 못 잡네. 잘 보이시나요? 아마 안 볼 거예요. 이제 납니다. 하나, 둘, 천, 난다. 띵! 보셨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벌레인지. 동정은 다음에. 아, 나라고 뭐 벌레 이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와, 미친 듯이 달린다. 뭘까요, 이게? 와, 씨. 애벌레 이렇게 빠른 거 보셨습니까? 엄청 빠르죠? 아마 이렇게 털이 많은 거 보면 나방유충이 아닐까 싶은데 뭐 딱히 구별할 방법은 나방유충도감 같은 게 제대로 아직은 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방유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미친 스피드로 지나갑니다. 나방유충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네. 지금 한참 나올 시기여서 맞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종영이 되니까는 종영이니까 번데기 시기로 돌아가겠네요. 와, 거의 뭐 횡단을 했습니다. 가시죠. 이제 아까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아래쪽으로. 네, 다음으로 또 꽃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노란색. 봄이 오면은 피는 노란색 꽃. 유채꽃은 아니고요. 유채꽃도 피긴 하는데 아무튼 보시면은 애기똥풀이라는 거예요. 왜 애기똥풀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톡 꺾으면 뭐가 나와요. 노란색 찐이 나오죠. 이렇게 보이시죠? 고프로는 접사가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잘 안 보이시나? 노란 색깔로 뭐가 찐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 애기 똥풀의 그 줄기 쪽에 있는 성분인데 이걸 보고 아마 애기 똥 같다고 해가지고 애기 똥이 황금색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금색인지 저도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애기 똥풀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기 똥풀이었습니다. 지금 앞에 뭐죠 이게? 아야, 잡았습니다. 아, 뭔지 한번 볼까요? 강도래? 날도래? 죽었니 설마? 야, 내가 얼마 세게 쳤다고 죽어. 아까 날도래인가 강도래인가 헷갈렸었는데 일단은 날도래가 맞는 것 같아요. 강도래는 훨씬 큽니다. 징그러워요. 내 주관적인 입장으로. 그래서 날도래를 잡았고, 날도래 같은 경우는 수서생물이에요. 유충 시기에는 돌과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그걸로 이제 실을 뿜어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유충 생활을 보내다가 번데기가 되면은 물 위로 뜹니다. 물 수면 위로 떠가지고 물 수면 위로 올라와서 성충이 되면 그 번데기 탈피각을 벗고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날도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걸로는 방도래와 같이 지표생물로 알려져 있는 거, 그 수질 지표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충이 1급수? 2급수? 정도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이 살고 있으면은 이 하천의 급수는 뭐 냇가의 급수는 1급수다 뭐 이렇게 해서 지표생물로 또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생물이니까, 필요한 생물이니까 보내주도록 하죠. 근데 왜 안 나가니? 가! 가! 날아가네요. 제가 이렇게 어쨌든 날도래를 봤습니다. 날도래.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표생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또 뭐가 있네요. 여기 나비. 네발나비 종류네요. 일단은 잡아봐야 알겠죠. 한 손으로 호충망 휘두르려니까. 으악! 잘가! 아이씨,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호충망 휘두르려니까 안되네. 저기 또 있네요. 저거는 부전나비인데, 나 부전나비 별로 안좋아하는데. 보시죠, 부전나비는 잡아놓고 보기도 안먹 부전나비 같은데. 캐치, 나이스 캐치. 살려줬네. 안돼. 오케이, 잡았습니다. 한번 기절시켜서 가보죠. 오케이, 이렇게 기절시키는 거예요. 아까처럼. 오케이, 터진 느낌 났는데. 오케이. 네, 이번에 설명드린 나비 방금 잡은 거예요. 주소서 보니까는 무늬가 여전히 잘 안 보이네요. 한글한글이죠. 속 안에 약간 검은 무늬 먹 색깔이 들어있을 거예요. 암목 부전나비 암컷입니다. 보면은 암수의 차이는 날개 속 안쪽 위쪽 부분이 색깔이 달라요. 근데 어차피 생식기를 봐서 알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나비 같은 경우는 색으로도, 색이나 무늬로도 구별이 되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암목 부전나비가 맞습니다. 일단은 그 암컷이요. 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래서 왜 부전나비를 싫어하냐면 너무 작아서 만지기가 무서워. 터질까봐. 아무튼 여기까지 암목 부전나비였습니다. 저희 흰나비과, 저기 흰나비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오네요. 일로 오는데 잡을 수가, 잡을 수가 없어. 한 손으로 휘두르기 너무 힘들어. 갔다 씨. 저거 내가 꼭 잡는다. 걸리지 마라. 아무튼 이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거 한 손 채집 하다 보니까는 잡을 수가 없어. 저기 앞에 또 있네요. 네, 날개가 많이 찢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잡았네요. 나는 방향이 이상한 걸 보니까 날개가 많이 상처가, 난데스까? 기생, 갈고리 나비. 아니, 이것은! 오케이, 일단 기절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갈고리 나비 잡았습니다. 아유, 저는 흰나비인 줄 알고 나는 모양 이상하길래 봤더니 갈고리 나비네요. 갈고리 나비는 보통 4, 5, 6월 달에 출현식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윗날개가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근데 왜 갈구리라고 지었는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무늬가 되게 아름답죠.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날개가 빳빳하지도 않고, 일단 날개 상태 진짜 깨끗합니다. 모양이 진짜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죠. 윗모양이, 윗날개 이렇게 보이시면 더 잘 보이시려나. 그래서 이 무늬 패턴이 진짜 신기해요. 뭔가 그 계란빵 밑면처럼 생겼죠, 무늬가. 무늬 참 이쁩니다. 아무튼 갈고리 나비고요. 채집 완료. 이렇게 해서 나비 몇 종류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 종이 보이진 않고 갈고리 나비 안녕. 네, 살려준 나비가 다시 가네요. 갈고리 나비 지금까지 잡았던 나비 흰나비과 두 종과 부전나비과 한 종을 잡았네요. 채집을 했네요. 아까 이빨래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흰나비과의 갈고리나비 그리고 흰나비과의 노랑나비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종 그리고 안목 부전나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전나비 이렇게 해서 총 세 종을 잡았죠. 두과의 세 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더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채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